정치 테마주입니다. 예, 정치 테마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핫하고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섹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인물론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공약보다는 인물 정책, 인물론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하반기 말미 정도의 정책론으로 넘어가는 게 정치 테마주의 기본 이슈입니다. 내년도 대선 앞두고 정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기존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벼운 종목 혹은 좀 핫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두각을 받게 되다 보니 정치 테마주 강세 흐름, 어떤 시기와 맞물렸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섹터에서 많이 가는 종목은 홍정욱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혹은 윤석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안 움직였던 홍정욱 관련주들이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이라든지 KNN 이런 종목도 좀 상한가 가는 모습,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재명 테마 관련주 중에서 수성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하기엔 리스크하기 때문에 소량 정도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매매가 필수라는 부분, 기축 매매 꼭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